2012년 5월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도전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탑이 서울 성모병원 탑이 첫내 달성 그 벅찬 순간의 기록 서울 성모병원은 2012년 첫 탑이 시술을 시작으로 국내 탑이 시술을 선도해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신뢰로 쌓아올린 시간 최선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선택 탑이 시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는 서울 성모병원 탑이팀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혈액이 신체 전반으로 공급될 때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 대동맥 판막이 여러 이유로 두껍고 딱딱해지고 좁아져 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질환이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통해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겪게 되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경우 예상 수명은 1년에서 5년으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중 상당수가 고령이며 많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개용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탑이는 대퇴동맥의 혈관 내부를 통해 압축된 판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침습 부위가 적어 카테터가 삽입되는 작은 구멍만이 발생하게 되며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된 인공판막을 대동맥을 경유하여 좁아진 대동맥 판막 내부에 위치시킨 뒤 인공판막을 펼쳐 기존 판막 대신 인공판막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해줍니다. 시술 중 높은 압력을 받는 대동맥 판막이 이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딱딱하게 굳은 기존 판막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이는 것이 바로 숙련된 의료진의 역량입니다. 탑이 시술은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며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때문에 그에 따른 통증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마취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고 시술 당일 흉통이나 증상이 사라져 시술 후 식사가 가능합니다. 평균 2-3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서울 성모병원 타비팀이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타비팀은 모든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시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내의 시술을 하는 동안 쌓인 경험은 전 세계의 어느 병원에 비춰도 더 우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 환자, 90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 등 다양한 케이스에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병원의 탑이 시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전원받아서 고위험 탑이 시술을 할 정도로 저희 탑이 팀은 국내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탑이 팀임을 확신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 답답하고 자꾸 쉬게 돼요. 두 번쯤 나눠서 걷게 되고 한 번에 걷던 거를 시술 후에는 불편한 걸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7, 8년 지났는데도 괜찮아요. 시술 받아보라고 싶어요. 적극 추천하겠어요. 올해로 그냥 뭐 첫 번째라고 하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살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고 손녀들도 그러고 할머니 건강해지면은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내가 한 달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요. 내가 제 인생을 또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타비팀은 2012년 첫 시술을 시작으로 2019년 300내, 2020년 500내, 2022년 830내, 연간 200내를 돌파하며 2024년 1월 1000내를 달성하였습니다. 탑이 1000내의 기록, 탑이팀 최고의 의료진이 이뤄낸 수많은 성공 케이스와 축적된 경험. 우리는 치열한 노력과 거침없는 도전으로 탑이 시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혁신과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고난이도 탑이 시술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양한 중증도 시술들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여 성공시켜 왔습니다. 2022년 탑이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탑이 치료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도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타비팀은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비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장 혈관 흉부외과 의료진은 365일 24시간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소한 2015년부터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내외과 의료진이 협력하여 중재적 시술과 관열적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로 환자 맞춤형 치료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탑이는 다각재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회의를 통해 토론하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진회의를 통해 숙련된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타비팀이 타비 시술의 전 과정부터 회복까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길을 달려온 우리는 1000번의 시술, 1000명의 환자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위한 진심을 담은 도전으로 숭고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타비 시술 천례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2012년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첫 케이스를 시행할 때 그 NGO방의 팽팽한 긴장감과 또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용소 숨치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나무의 역사는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듯이 타비 시술 천례라는 숫자 속에는 그동안 우리 장기욱 교수를 중심으로 타비 팀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또한 고통받던 환우들의 기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서울성모병원 심혈관병원을 기대합니다. 경피적 대동맥 치환술인 탑이 시술 천례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동맥 협착 질환의 치료에 혁신적인 치료인 탑이로 많은 고령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노령화로 진행되고 있어 대동맥판 질환은 점차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치료는 점점 필요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국민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탑이 천례 달성이 서울성모병원 탑이팀의 더 큰 여정의 시작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탑이 천례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 탑이 시술은 순환기 내과와 저희 심장혈관 흉부외과와의 긴밀한 심장통합진료와 협업을 통하여 환자분들이 탑이 시술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탑이 시술 천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심장혈관 흉부외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타비팀은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는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술을 앞둔 환자분들은 낯선 환경과 많은 검사들로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 시술 전까지 낯빛이 어둡던 환자분들도 시술이 끝나면 벌써 끝났나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타비 시술을 통해 건강해지신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보람차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 환자분들이 저희를 믿고 타비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타비 시술로 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타비 천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치료에 대한 믿음으로 환자, 보호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타비팀은 환자의 건강과 웃음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